성인용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권이 같은 컨셉,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.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강남에 그냥 30, 40대가 주로 가는 이런 상권이라면 바이브레터나 유명 상품 브랜드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. 그러면 15평인데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, 상품이. 이를테면 뭐 우문화이제나 이런 유명 브랜드는 판매가가 뭐 20몇만 원 이러니까 공급가는 뭐 15만 원 뭐 이렇게 하겠죠. 15만 원, 17만 원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거고. 근데 이제 만약에 어디 공단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, 외국인 노동자도 좋은 그 타겟이거든요. 그래서 남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다. 이러면 사실은 조금 적나라한 온아웃인데, 그 온아웃은 실리콘 제품이고 단가가 약하잖아요. 보통 판매가가 뭐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, 5만원 그보다 비싼 건 잘 좀 흔하지 않죠. 아니면 뭐 이 몸 형태의 어떤 토르소나 뭐 이런 건 또 좀 더 비쌀 수는 있지만,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요거에 비하면 한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. 방금 얘기한 거예요. 넣어보면 훨씬 적게 들어요. 1,000만 원이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상품 때는 이 상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명확하게 얼마 정도예요 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,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의 상권이라면 평당 120, 130? 그 정도 생겨야 될 것 같아요. 일정 되고 이제 잘 나가는 제품은 몇 개 갖고, 한두 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. 혼돈률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. 그래서 뭐 보통은 15평이면 2천만 원? 이 정도? 이자 적정한 정도라 생각할 수 있는데,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? 이렇게 좀 렌지는 있다. 요 범위는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